코스피언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 안스타 유튜브 보고 알게 됐습니다. 아, 안스타 유튜브 보고? 네네네. 제 애청자시나요? 안스타님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부산을 또 내려왔습니다. 핸드드립을 아주 잘하는 분이시죠. 용챔님께서 최근에 매장을 오픈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카페오레가 굉장히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먹어보고 좀 냉철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 도착했거든요. 부산대역이죠, 부산대역. 걸어서 한 3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먼 길 왔는데 카페오레 맛이 없으면 바로 자리 박차고 일어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이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채입니다. 뭐가 가장 맛있나요? 당연히 네. 필터 커피가 맛있죠. 그러면 브링커피 게이샤로 저는 아이스 하나 먹겠습니다. 네. 카페오레는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다 있는 거예요? 카페오레는 따뜻한 것만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 따뜻한 거로 주세요. 엘살바도르로 오늘은 준비해서 내려드리고 있는데. 하, 매장이. 야,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이게 뭔가 조명 때문에 줄이 가는 것 같아요. 패키지가 약간 이렇게 작습니다, 여러분. 대표님, 이건 뭐예요? 좀 하이엔드급 원두들을 네. 이렇게 20g 패키지로 해서 조금 더 가격선을 낮춰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컵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차 입고 물량은 다 판매가 됐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브루잉 나갈 때 둘 중에 한 가지를 제공해드리거나 아니면 하이엔드 커피 시키시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제공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저 게이샤 따뜻한 걸로 바꿔도 돼요, 혹시? 어, 네네. 여기가 로스팅실인가 보네요? 네. 오, 아, 저쪽에 로고가 있네요, 진짜. 머신은 왜 블랙이글 쓰세요? 많은 하이엔드 머신을 그래도 써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조금 안 써봤던 머신이 블랙이글이더라고요. 블랙이글이 뭐 가변압이나 프리 인퓨전을 조절하는 그런 형태의 머신은 아니고 대신에 온도나 소프트 인퓨전을 통해서 커피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바리스타들이 쓰더라도 커피를 좀 원활하게 안정적이게 추출할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고르고 싶었는데 그래서 블랙이글을 선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 예. 아, 안스타님이에요? 아, 저요. 제가 안스타입니다. 아, 저 안스타. 네. 얼굴은 잘 몰라가지고. 아, 사인 해드릴까요? 실물 버튼을 받아요. 뭐 사인을 받든가. 그 정도 돼요, 유튜버 아. 아닙니까? 커피는 몇 그램 쓰세요? 핫 레시피는 16g을 써서 270ml 1대 17 비율로 이제 추출하고 있어요. 일단은 물 온도는 커피에 따라서 좀 다르게 조정하고 있어요. 95도에서 97도로 사용하고 있고 추출 비율은 다 낮춰서 그리고 뜸 같은 경우는 35초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뜸 물량은 2.5배수에서 3배수 푸어링 같은 경우는 커피에 따라서 조금 더 추출력이 필요하면 4번까지 나눠서 푸어링하고 추출력이 조금 낮춰져야 되겠다 싶으면 3번까지 푸어링해서 하고 게이샤 같은 경우는 35초에 뜬 물량은 48g까지 자, 첫 번째 푸어링에는 110g까지 푸어링을 했습니다. 30초 간격으로 붓고 있어요. 그래서 1분 5초에 푸어링 다시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푸어링은 180g까지 조금 더 터뷸런스를 일으키면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 35초가 되면 다시 푸어링 할 겁니다. 2차 푸어링에는 물량이 조금 줄어서 이제 230g까지 50g 푸어링 합니다. 이차에는 조금 더 물줄기를 가볍게 2분이 되면 270g까지 이따가 센터 푸어링 게이샤 같은 경우는 추출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성향이 있어서 한 3분 25초, 3분 20초 커피에 따라서 3분 이상을 내려도 크게 문제없는 커피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드리는 잔은 커피에서 느껴지는 단맛이랑 질감이 더 잘 느껴지게 제작한 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드리는 잔은 입속에서 향이랑 맛이 더 잘 느껴지게 만든 잔입니다. 이게 약간 네. 산미가 더 높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좀 다양성이 더 많게 느껴지고 이거 되게 달고 질감이 좋게 느껴지네요. 어떻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뭐 됩니까? 아, 당연하죠. 아. 카페오레도 한번 네. 먹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에스프레소 분쇄에 가깝게 곱게 분쇄를 한번. 아, 엄청 곱네요, 진짜. 네.
양은 보통은 20g에서 21g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1g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추출수 온도를 사용해서 추출 비율은 1대 3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3g의 물을 부어줄 겁니다. 자, 최대한 사이드로 가지 않고 커피 있는 쪽으로 물이 갈 수 있게 부어줍니다. 뜸없이 네, 스푼으로 바로 스트레이트로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최대한 커피 입자들이 섞일 수 있게 저어주고 다음에 이제 커피에 따라서 스티어링 횟수를 조금 더 정해줍니다. 아~ 그래서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커피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 조금 더 길게 떨어지는 커피들이 있는데 네.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추출했을 때 한 2분 20초 정도면 다 커피액이 내려가더라고요. 농도는 한 콜드브루 원액 정도? 에스프레소 정도의 가늘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정도로 딱 설정하시면 돼요. 다 내려왔고 이렇게 진하게 이야... 추출됐습니다. 저 이거 조금 먹어봐도 돼요? 비율이 조금 깨지긴 하는데 어느 정도면 네. 괜찮지 않을까. 오, 진짜 진액이네요. 아 근데 커피가 맛있다. 이대로 물 타먹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조금 더 잘 그리는데 야, 흔히 카페오라를 먹으면 되게 밍밍해서 못 먹잖아요. 근데 농도가 충분히 우유를 뚫고 나올 수 있네요. 엘살바도르 파카마라인데 맛있네. 안 드셔보셨죠? 네. 이거 잠깐만 먹어봐도 됩니까? 아니 들고 계셔주시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아이스로 네.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이스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유량을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커피 원액이랑 스팀밀크랑 한 1대 2.5 비율로 들어가 있거든요. 커피 원액에 딱 두 배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얼음을 넣지 않고 그냥 찬 우유로만 하시면 그래도 맛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어땠어요? 창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와보셨는데 아 오늘 특히 이 게이샤랑 그리고 이 카페오레 제가 뭐 나무 빚거든요 아예. 뭐야?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이거 먹으러라도 내가 다시 또 와야 될 파이다.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저녁 식사 하셨어요? 아니요. 돼지국밥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합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하러 가시죠.